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입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신데요. 보훈병원에 입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시군요.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이 보훈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먼저 진료 예약이나 당일 접수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입원장을 발부해 주시는데요. 이후에는 병원의 안내에 따라서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료를 받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예약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진료 예약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 예약의 경우에는 원무과 접수 창구에 주민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 의뢰를 받아서 보훈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는요, 진료 의뢰서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 예약의 경우는 이용하고자 하는 보훈병원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예약은 각 보훈병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진료받으실 분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하면 혹시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환자의 희망에 따라서 입원과 퇴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더 이상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90일 이상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일정률로 줄이는 입원료 체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1급 상위공자의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병원 입원도 입원인데 진료 예약을 해도 대기를 엄청 오래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고령이신 데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진료과는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보훈병원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료 세션을 늘리고 주말 검사를 실시하고요. 대기가 길어지는 진료과는 의료진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진료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주 지역 인근에서 편하게 보훈의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